안녕하십니까, 민팍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인생의 알고리즘 중 하나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성공을 한다던가 대박이 난다던가 돈을 많이 번다던가 엄청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전에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이야기를 먼저 공유해볼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 과거를 알고 계시듯이 저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챕터,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판매직에 종사하면서 20대 중반인 나이로 최대 연봉 8천까지는 벌어봤 맞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히 보이다 보니 나 혼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어느 날 트레이딩에 빠지게 되고 나는 전업 트레이더가 될 거야 라며 직장까지 관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쪽박을 치고 빚 2천만 원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성공 비밀이 되었고 결국 1년 뒤에 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연 1, 2억을 벌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챕터, 다시 직장에 취직해서 월 6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동시에 같이 병행했던 유튜브에서도 잘 나갈 때는 월수익이 8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연 1, 2억 수익에 안주를 하고 만족을 해버리면 계속 직장은 다니게 될 거고 평생 월 1억의 수익은 달성하지 못할 거란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또 결심을 합니다. 나는 월 1억 수익을 낼 거야. 그런데 정말 웃긴 게 하늘이 내가 뭔가 결심만 하면 이상한 짐꾸러기를 툭 던져줘요. 이번에도 결심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이 미친듯이 죽더니 월수익이 최대 800만원까지 나왔던 채널이 월수익 150만원까지 고꾸라치고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월 600 정도씩 꼬박꼬박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마다 계속 직장이라는 곳에 의지하고 기대다 보면 결국 제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는 평생 이루지 못할 거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퇴직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미친 짓입니다. 누가 부업이 수익이 6배가 떨어진 상태에서 월 600씩 나오는 본업을 관둡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선택이에요. 심지어 저는 2년 전에 트레이딩을 한다고 연 8천짜리 직장까지 관뒀다가 빚 2천만 원까지 접은 상황이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선 언젠가는 결국 일을 관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또 일을 관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월 1000만 원 이상 쭉쭉쭉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월수익이 1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월 1억 수익을 찍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리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알고리즘이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 챕터에서는 연 8천짜리 직장을 다니다가 꼬꾸러져서 빚 2천만 원을 지게 되고 연 1, 2억을 벌게 되었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월 1천만 원 이상씩 너무나도 쉽게 벌다가 월 150만 원까지 꼬꾸라지고 바로 몇 개월 뒤에 월 1억까지 솟아올랐죠. 돈이 왕창 들어오기 직전에 돈줄이 꽉 막혔어요. 여기서 우린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진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 알고리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역시 난 안 돼. 세상이 이렇지 뭐. 세상은 날 도와주지 않아. 역시 리스크를 테이크하면 안 된다. 항상 안전지향주의로 가야 된다. 라면서 평생 그 굴레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지만 저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실패를 겪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제 현재 기준에서 10배 더 커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결심했을 때 갑자기 돈줄이 막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잖아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 짜릿함을 느껴요. 야, 갑자기 사업 수완이 안 좋네? 아, 갑자기 돈줄이 막히네? 야, 이거 됐다. 됐나 보다. 지금 돈줄 막히는 거 보니까 10배 커지려나 보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아, 역시 긍정적 사고가 최고네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긍정적 사고로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보고서 긍정적인 사고라고 합니까? 부정적인 사고라고 합니까? 중력은 말이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냥 사실 그 자체입니다. 저한테는 이 알고리즘은 사실 그 자체예요. 자, 애플을 설립한 스티브 잡스가 30살의 나이일 때 애플은 약 2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약 4,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티브 잡스가 해고를 당했죠. 하지만 해고를 당한 뒤 픽사를 헐값에 인수하고 넥스트를 세우고 토이스토리까지 대박을 쳤더니 10년 만에 다시 애플로 복귀한 뒤 전설을 만들었죠. 닭가슴살 브랜드 허닥의 허경환 씨도 분명 6, 7년 전까지만 해도 동업자한테 약 30억 가까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허닥 1년 매출 600억이에요. 여기서 제가 저의 인생 명언 중 하나로 뽑는 맹자의 명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히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당금질을 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이 말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말이면서 동시에 제가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는 말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진급 전에는 항상 진급 심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서 그래 힘든 일은 더 잘 되기 위함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 상황에 막상 내가 처하면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조차도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 요즘 일이 안 풀리는데 아 진급이 코앞인가 보다 이거는 진급 심사가 분명해 라고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1%와 99%를 나눕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VIP 내용은 초월자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